똥물리에 와무당합니다. 똥물리에라니. 사이드는 레슨. 이쪽 아니네요. 딴 데로 가자. 딱 저렇게 두 명 정도면 상대하면 한데. 아, 네, 일부와 도라니 안녕하세요. 아, 어제 아침 6시까지 방송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네. 아침 6시까지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지금 발두스 그 뭐냐 발두스 검으로 갔다가 에류시온 갔다가 카테드랄 결계 부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카테드랄 성지로 들어왔습니다. 오, 피했어, 피했어. 피살기로 갔다 오고 피살기. 있구나 이렇게. 저기 피살기 쓰는 거 넘겨버릴 수 있네. 여기 카테드랄 성지에도 비밀 장소 있나요? 빠져 가지고 알았지.
우리나라 플레이 한번 들어볼게요. 루티스 무기 사정거리 3일텐데 왜 가까이 가서 쓰지? 아 여기 비밀장소 같은 거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상대를 꽂아가지고 한 방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좋아 아니고요. 잘돼 여기까지 왔군. 뭐야 보스전이야? 그 목소리? 페리어스님 보스전인가보다. 연애가 시작되었다. 미디안 오크텀의 부활. 세계는 파괴와 재생의 시대를 맞이하겠지. 그 순간에 함께 있더니 정말 정말 운이 좋군. 내 시간방진 말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아이메가 마이를 돌려줘. 신검의 주인이 그런 말을 하다니.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다니. 야래 야래다세. 베리어스 목소리랑 안 어울린다고요? 딱 봐도 내 와일이랑 와일이나 아니면은 저 뭐냐 철권에 나오는 그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헤이아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는 새로운 세계를 쌓는 인간에 어울린다. 베리어스님 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게 길을 제시해주던 건 당신입니다. 하지만 어빈과 여행을 하며 저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파괴와 재생의 후에 완전한 세계보다는 설사 추하고 더럽고 불완전할지라도 소중한 사람이 있는 따뜻한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너를 옥토의 사도에서 밤을 시키겠다. 지금 순간부터 너와 나는 적이다. 전력으로 덤비는 것이 좋을 것이야. 베리어스님 고맙습니다. 베리어스 왜지? 자네 결코 도리를 모르는 남자가 아니다. 지금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파괴하고 새로 만들려는 행동을 하다니 세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법도 불가능하진 않을 터. 대체 왜 오크틈에 그렇게 연연하는 것이다. 이것이 알고 싶다면 봉인의 땅에 최하층까지 오면 다 될 것이다. 만약 도착할 수 있다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다만 이걸 통과하고 나서 말이지만 말이야. 마이! 마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자에게 생명에서의 금주가 걸려있다. 내 모습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말도 들을 수 없어. 돌려놓을 방법은 목숨을 끊는 것. 뭐라고 내 놈이? 신검의 주인이야. 이 이상이란 아픔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걸 알았더라. 아픔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면 내게 오도록 해라.
기다려 베리어스! 어, 빠이! 아, 보스전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쉽다고요? 그렇게 쉬워요? 일단 임팩트 걸어주고요. 와, 뭐 이렇게 세? 딜이 오지는데? 프리아라 블루 어센션을 갖다가 써볼게요. 야, 죽여버려. 니들 샤워 막 날려줍시다. 브레이브러쉬 한번 써주고요. 테어 브레이브. 소닉 슬래시로 지금 내려주시면 40만. 저스트 세모 갔다가 앞에 윈 카른 아쉬운. 필살기 다 꽂아버리면 돼요? 아, 그래요? 오, 와우. 꽂아버려. 어금 뭐하냐? 마검사 잡아줍시다. 일단 이 친구, 이 친구 마무리. 루티스는 계속 프레아라 걸어줄게요. 라프레아 계속 써주고. 베리어스가 진짜 제일 쉽다고요? 이렇게 쉬워요? 가웨인은 들어가가지고 메테오 브레이커를 갖다가 마일한테 써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리프레쉬를 갖다가 미첼 같은 경우는 카르시온을 갖다가 와, 잘 피했어. 좋아. 자, 이제 자동 돌려놓으면 알아서 죽일 것 같아요. 알아서 죽일 것 같습니다.
마일은 피가 별로 안 나네. 체력 무서워. 파이어볼 사자. 마일 여기서 죽어버리는 건가? 뭐야 와우! 쬐까 아프네. 아이고 한 번 죽어버렸고요. 마일 잡았죠? 처리한 거 아니에요. 어 뭐야 떨어뜨렸어. 와 이 자식 뭐야. 하지만 이겼죠? 레벨 40 점점점 마일 괜찮아? 마일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마일! 안되겠어요. 볼게이드라고 하던 마도사 같아요. 그는 오프툼으로부터 무한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하는 한 끝나지 않은 건가?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루티스 부탁이 있어. 녀석을 맡아줘. 신검 에르시언을 줬다. 어쩔 작정이야. 당연하잖아. 더 이상 마일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 모두 내려가 있어줘. 내가 마일의 눈을 뜨게 할 테니까. 그만둬 무모하다. 기다려라 어빈. 마일 눈을 떠줘.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내 안에 잠든 미래. 정우야! 눈을 떠! 마일, 잊은 거야?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었잖아! 하하. 있잖아, 마일. 나는 기뻤어. 네가 죽은 줄만 알고, 그래서 울트마 아래에서 봤을 때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 쿨러.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 네가 눈을 뜰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상대해줄게. 오, 장난 아닌데? 어빈 그만둬.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어빈 내 친구의 마음은 어둠에 지배하여 있다. 이제 에르시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크! 시끄러. 조용히 해. 마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저주 따위에 질만한 녀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일 눈을 떠줘. 이거 비엘물이에요? 아니요. 마일! 어떻게 된 거야? 마일! 띠용. 크아! 어! 와! 마일? 아. 어빈 마일? 너 나를 알겠어? 그런가 소리 말은 이해할 수 없어도 소리라면 마음에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가 의미를 담고 있다면 말이죠. 어빈 방울 소리를 들려주는 게 나아. 딸랑딸랑. 마일 이거 기억나? 우리들이 울트마을을 떠난 아침에 마일이 아버지께 받은 방울이잖아. 나의 쌍방울이. 그래 마일 울트를 떠난 뒤로 여러 일이 있었잖아. 나는 아이멜과 제외하는 일밖에 생각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말이야 여행을 떠날 때마다 떠나길 잘했다 생각해. 왜냐면 그렇잖아. 잊을 수 없는 추억뿐이니까 말이야. 덜렁덜렁. 저번에 내 마일 데려갈 때 쌍방울 뜯겨 나갔었죠. 왕도에서 모험가가 돼서 뮤즈와 함께 치브리 마을을 구했어. 샴실단으로부터 쉐눈을 구한 뒤로 마일에게 쉐눈이 꼭 완전 콩깍지 씌어서 말이야.
보르네 이던 축제를 기억하고 있어? 마에, 네가 권유하는 바람에 시합에 나갔는데 상대가 더글라스였다는 걸 알았지. 솔직히 그땐 정말 초조했어.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이쪽에서 판정승을 얻어낼 수 있었지. 마이가 특훈하지 않았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고 말았을 거야. 네, 그니까요. 회상신도 있네. 진 히로인 마이. 이거 여성향 게임이었네 지금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맞아요. 남탕대잖아. 루티스, 네, 구색가축이 딱 해놓고 남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마을까지. 이거 여성향 게임이었네, 지금 보니까. 아침과 위파를 찾으러 간 동굴에서 터무니없는 마사 싸우고. 마침내 우리 수도원에서 아이멜의 행방을 알게 됐어. 아이멜의 행방을 쫓아서 우리들의 철공의 도시 기아에 도착했어. 루카, 라에, 엘레노아 선생님과 만나고, 루티스의 가짜 편지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지. 그래,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나 루티스랑 같이 여기까지 왔어. 지금의 루티스를 보면 분명 엄청 놀랄걸? 전에 만났을 때 느낀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엄청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바로아에서 아이멜과 재회하게 되었지. 마엘과 아이멜은 바로 친해지게 되었고 나를 둘이서 신나게 놀리고 있으니까 좀 토라져 보였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뻤어. 항상 그랬어. 마일은 내게 둘도 없는 추억을 줬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3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어빈이 마이메가 만날 수 있기를. 우리들의 추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페리어스도 오크툼도 우리가 살아온 증거를 지울 수 없단 말이야. 마이 떠올려봐. 마치 저 석양을 봐. 사라지나? 오오오, 이건 사악한 기운이 정화됩니다. 마일로 호 하늘이 선택한 용사. 정말 오랜만이구나. 마일 의식이 돌아왔구나. 나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우리의 승부는 무승부가 돼버렸네. 아, 저기 봐, 마이. 석양이 참 아름답지? 아, 마치. 딱 그 각인데, 지금? 아, 아프다니까 그렇게 세게 흔들지 말아줘. 나쁜 꿈을 꾸고 있었지만, 네 목소리가 들려서 눈이 떠졌어. 어빈, 고마워. 마이씨, 다행이에요. 다행히 의식을 찾아주었군요. 루티스, 오랜만이네. 네가 어빈과 함께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 베리어스에게 의식을 빼앗게 했을 때 말이야. 그래서 울트마을에서 만난 것도 기억하고 있어. 그랬었군요. 베리어스는 오크툼의 부활의 의식을 위해 카테드라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를 이용해 여러가지 공작을 한거지. 기아강산 가드니의 울트마을, 거기서 소라연을 일으킨 건 나야.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이렇게 나도 기분 나쁠 줄은 몰랐어. 마에, 자네가 죄악감에 빠질 필요는 없네. 모든 원형은 조종하고 있던 베리어스니까. 도 베리어스의 저주를 깨뜨렸구나. 마엘군과 어빈군의 인연이 저주보다도 강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 처음 만나는 거겠구나. 어빈은 마엘에게 가웨인과 미첼을 소개했다. 현자 가웨인과 미첼씨,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빈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슨 전자로서 역할을 다할 뿐이다. 그것보다도 몸 상태는 어떤가? 그래, 너 머리색이 은색인데 괜찮은 거야? 그래, 그랬었지. 사실 나 탈모야는 아니고 아마도 저주의 후유증이라 생각해. 몸 상태는 나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래야 그렇겠지만 일단 발키드에 돌아가서 확실히 치료를 받는 편이 좋지 않을까? 넌 여전히 무사태평하구나. 그런 거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대로라면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려. 돌이킬 수 없게? 베리어스 경에게 조종당했을 때 여러가지 일을 이 눈으로 봤어. 어빈,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와주세요. 마일이 이제 안내해주겠네요. 이곳은, 여긴 봉인의 땅으로 가는 입구였어. 하지만 카테드랄이 함락되기 전에 이 같은 장지는 없었을 텐데.
이거 오크톰 사도가 만든 승강장치입니다. 국민의 땅의 최상층에 갈 수 있어요. 이곳 최하층에는 명부로 가는 명부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리어스도 그곳에 있는 겁니까? 아마도 베리어스는 봉인의 땅의 최하층에서 오크툰 부하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의 딸 아이멜을 이용해서요. 아이멜은 무사해? 괜찮아. 그녀는 문을 여는 열쇠니까. 명부에 잠든 오크툰이 지상에 나타날 때까지 베리어스가 해를 끼칠 생각은 없을 거야. 무엇보다 오크툰이 부활하면 아이멜은 물론이고 세계가 위험해지겠지만, 반대로 아이멜 씨를 구하면 오크툰의 부활을 멈추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빠르지. 이 장치를 이용해 봉인의 땅에 내려가자. 나도 같이 데려가줘. 봉인의 땅의 구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마일은 저주가 풀린 지 얼마 안 되었잖아. 싸움은 우리에게 맡기고 쉬고 있어줘. 너희들의 방해가 될 생각은 없어. 베리어스에게 조종당했을 때 기억은 기억 속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 지금 흑마법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여행을 떠날 때 나는 맹세했어. 마지막까지 어빈의 여행에 함께하겠다고. 니나 돌아가버렸지만 지금이라도 그 맹세를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어빈 부탁해. 알았어. 믿어볼게, 파트너. 아, 다행이다. 어빈 고마워. 아, 오버하지 마. 맞다, 이걸 돌려줄게. 수호방어를 줬다. 또 내가 받게 되는 건 싫으니까 넌 소중히 간직할게. 그럼 봉인의 땅으로 내려가도록 하자. 승강장치를 기동할 테니 모두 위로 올라타주세요. 야, 그럼 마일이 파티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왜 그래 위첼씨? 새로운 적이 온 것 같습니다. 뭐야, 위첼이 여기서 막고 있는 건가? 아, 위첼이 여기서 막고 있는 건가. 꽤 굉장해! 미첼씨 어서 타! 승강장치를 파괴당하면 곤란해질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갈 테니 여러분들은 봉인의 땅으로 서둘러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호의를 받도록 하자. 한시라도 빨리 봉인의 땅으로 가야만 한다. 미첼씨 배를 끼쳤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조심하세요. 알겠네. 그럼 승강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아, 이제 최종 파티예요. 마일이 파티원이 되는구만. 아무래도 실력을 보일 필요가 있겠네요. 뭐야, 실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금까지 그런 대충 싸우고 있던 거야? 여기가 봉인의 땅. 태초의 빛과 어둠이 싸우는 곳. 신들의 힘이 대지의 깊은 구멍인 수천 미러의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었다. 고대 전승에는 그와 같이 전해지고 있어. 카테드랄의 지하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밟아보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장소야. 최하층에 있는 명부문에서 오크툼이 기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운으로 인해 생겨난 마술들이 대량으로 배회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떤 녀석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야. 최하층까지 내려가서 아이메를 구해내겠어. 모두들 가자. 자, 이제 마지막 전투인 것 같네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잠깐만, 올라가면 미첼이 지키고 있나? 뭐야, 사라졌네? 미첼 어디 갔어? 어? 저기요? 미첼씨? 미첼 어디 갔어? 아수라 판천못으로 위로 올라갔나? 하늘 위로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스킬 쓰고 있어가지고. 네, 저것도 텍스트 깨진 것 같아요. 피피에이피였어? 다시? 부스칸 다루다. 그래, 마을 설정해놔야지. 뭐야, 이걸 피하네. 마을 되게 센데? 진짜 미쳤는데요? 왜 이렇게 잘 피해 쟤네들. 오, 에시드 덴타클 피했죠. 마에 근데 되게 속도가 느리다. 두 방으로 잡으면 된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마법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동 돌리고 있는 거. 마법 써야겠네. 일단 처리했고요. 일단 마이를 갖다가 배틀 포지션 바꿔놓고 마이를 뒤에다 두고요. 나이트 브링거, 명패 이리스, 명갑, 로스트룸. 오, 다 가지고 있네 아이템. 적의 이석 껴줄게요. 적의 이석 껴주고 네, 그니까요. 성마법, 흑마법 다 쓸 수 있네. 자, 이런 친구들은 스톤블레스트. 말 좋은데. 어,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여기까지 오네. 바로다가 이속이 좀 빠르네요. 네, 익명카스님 안녕하세요. 마법 써서 잡아야 되는 애들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눌러줘야 돼가지고. 되게 지금까지 마사는 비교도 안 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메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빈 초조해하지 마. 마이씨가 말한 대로 아이메씨는 적에게 무척이나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 분명 무사할 거야. 그것보다 아이메씨가 있는 곳으로 갈 때까지 모두 힘을 소진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고. 그래, 초조한 걸 가지고. 어빈은 여전히 성격이 급하구나. 루티스도 꽤나 고생하지 않았어? 그럴지도요. 어쨌든 터무니없는 일만 하니까요. 이봐 루티스, 내가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잖아. 어빈, 결계 앞에서 루티스에게 도움을 받은 건 누구였지? 하이드 마법을 받아서 울트마을에 잠입했던 것도 늘었다. 문제만 일으키는 거 맞잖아. 윽. 있지 루티스, 어빈 녀석 너 그렇게 봐줘. 성급하고 제멋대로지만 어빈이 상냥하기 때문이기도 해. 야, 알고 있어요. 오크툼의 사도에 몸담고 있던 저를 어빈은 여행에 동행해 주었어요. 둘이서 험담이라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빈에게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그럼 어차피 나는 제멋대로인 남자야.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가보자. 아, 네, 타카네니 안녕하세요. 외길인 것 같네, 길은. 그럼 또 절벽인가? 저 아까의 장소야. 오,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나 보네요. 베리어스 경이 8년 동안 부하들을 시켜 길을 만들게 한 것 같아. 이 벼랑의 아래에 아이멜이 있는 건가? 이쪽 내려가 볼게요. 프레아라비아가 있는데 아이템 창이 꽉 차가지고 못 쓴대요.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한번 가볼까? 저 위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요. 루시스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어, 잘 피하네 이 친구. 그래도 금방 잡죠? 근데 명검 에류시온이라는데 일반 쫄몹들 한 방에 못 죽이네. 데미지가 세긴 세거든요. 한 방에 죽이진 못하네. 명검이면 한 방에 썰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다섯 가지 힘도 아니고 여섯 가지 힘을 섞어가지고 지금 때리는 건데. 아 뭐야 그냥 물약이었네. 내려갑시다. 바로다 진짜 귀찮게 하겠다 저 친구. 스톤블레스 지방 날리면 죽죠? 이제 보스카는 그냥 때려주면 되고요. 아무 뭐 유튜브 이제 완전 자기 컨텐츠 아니면 수익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요? 게임도 포함 안 되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얘기한 겁니까? 유튜브 망하겠네? 자기 콘텐츠의 정의가 뭐지? 그런 건 원래부터 안 됐어요. 원래부터, 네. 그런 건 다 음원 저작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게임 중에서도 닌텐도 게임들은 다 안 돼요. 네. 다 수익 안 나옵니다. 광고는 걸려있는데 수익이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나 닌텐도에서 그거 걸었거든요. 음원 저작권 걸어놔가지고 다 수익 안 돼요. 마리오라든지 네 덕테일이라든지 디즈니 게임이나 닌텐도 게임들은 다 안돼요. 다 잡아요. 네 젤다 시리즈도 아니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올릴 수 있는데 수익이 다 안 나와요. 닌텐도 게임들이랑
디즈니 게임들은 다 수익 안 나오고. 다 풀친으로 보내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추억용도로 올리는거죠. 저도 마리오나 이런거 다 올리잖아요. 마리오도 수익 하나도 안나와요. 여러분들 아세요? 마리오도 올려도 수익 하나도 안나옵니다. 마리오 다 잡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코만도스도 안돼요. 코만도스도 수익 안나옵니다. 코만도스2도 수익 안나와요. 다 음원 저작권 걸려있어가지고 수익 안나와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오, 제게 외복인가? 오, 야, 잠깐만. 이런 포위 당했어. 싸우는 수밖에. 뭐야? 어, 미첼인가? 뭐야? 야, 마치 온 거 같네. 마치요? 마치요? 유즈? 오랜만이야, 어빈. 어떻게 너희들이 이곳에? 당연하잖아. 너희들이 카테드랄에 들어갔다고 갔다고 들어서 도와주러 온 거야. 정말 감사해, 여기라고. 도와주러 온 건 고맙네만, 밀리건 폐하는 이 일을 알고 계신 건가? 그건, 글을 남기고 왔어. 그렇다는 건 무단으로 성에 나왔다는 거군. 엘페딘의 멸망의 위기에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 아버지도 분명 알아주실 거야. 너무 낙관적인 생각 같은데. 에이, 조용히 해. 그런데 마일은 돌아온 거야? 네. 유지씨와 마티씨에게는 울트마을에서 폐를 끼친 것 같네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 원래대로 돌아왔다면 그걸로 됐어. 오, 얘네들이 다 도와주나 보네. 네, 마지막에 동료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주나 봐요. 얘네들이 뭐 좋은 거 주나? 일단 세이브. 다르다도. 진짜 귀찮다. 오티스. 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저 스킬 꺼는 거 진짜 귀찮네.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네요. 크리아 하나 써주고요.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여기 밑에. 여기 아이템 상자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막힌 길이네요. 올라갑시다. 영창의 티아라를 얻었다. 티아라 뭐 이거 필요 없죠.
그럼 음악 저작권 등록돼 있는 거는 아예 못 올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못 올리는 건가? 수익 창출만 안 되는 거고.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어차피 내 그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면은 당연히 수익은 안 되는 거고. 네, 그 저작권하고 그 저작자하고 그러니까 그 제작자하고 반반 나눠 갖거나 아니면은 제작자가 다 갖거나 이런 형태고 어차피. 서면으로 다 존재해야 된다고요? 되게 까다로워졌네. 뭐 뭐야? 뭐야 이것들은. 생명을 지니지 않은 갑옷병사 수가 너무 많아 귀찮게 되는거야. 곤란한거 같구나. 더글라스? 와우 뇌관검 사용하고 있는건가? 오랜만이야 어빈. 어? 어떻게 네가? 이봐 도와주러 오는게 당연하잖아. 길드에 의뢰로 적의 거점 하나를 해치운 뒤에 서둘러 너희들의 뒤를 쫓아온거야.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 다행이네. 그런가 고마워. 정말 든든한걸. 말도 무사한 것 같았어. 안심이야. 네가 없었을 때 어빈 정말 안심해서 보고 있을 수 없었다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아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해요. 근데 더글라스 혹시 그거면 아 이거 말이야. 그거 뇌관검이잖아. 마침내 사용할 마음이 생긴 거야? 뭐 카스톨 선생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을 뽑기엔 지금이 적격이라 생각해. 너희들의 도움이 되는 거라면 허락해 주실 거야. 루키어스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녀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야 아 그런 거예요? 녀석의 실력이라면 걱정 없어. 뒤는 맡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인공이 살인자라고요? 뭐 많이 죽이긴 했지. 이 기운은? 길을 빼앗겼어? 제게 마법공룡인가? 형아들 위험해! 라엘인가 설마? 역시 다 나와서 도와주네요 이제. 야호 어빈형아 마이 형아도 오랜만이네. 라엘? 네가 왜 이곳에 있는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언젠가 흑마법으로 형아들을 도와준다고. 역시 나 믿음직스럽지. 라엘 위험해. 으아 오지마. 엘레노아가 도와주겠다. 저 멍청이 들떠있었어. 어빈 아래로 내려가자. 여기서는 건너편 벼랑까지 닿지 않아. 다른 애들이 도와주겠죠? 오 마갑주 해주면 되죠 이런 친구들. 와우 와우 what the 엄청나게 세네요. 오케이 처리했고. 라인 녀석 어디로 가버린거야? 어빈 저기야. 와 이리 좀 이리로 오지 말라고. 라에 들렸다.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우리 흔들리는 자 길러내는 자여 내 부름에 응해 모습을 드러내세요. 나오세요 팬님. 와우 야 살았다. 역시
역시 엘레노아 나오겠죠? 정말이지 너라는 아이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니까. 야 미안해. 엘레노아 선생도 온 거야? 오랜만이에요 어빈씨. 아이씨도 무사해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그런데 엘레노아 선생님 설마 두 사람만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야 마법대학교의 실력자분들과 왔습니다. 어쨌든 엘필딘 존망의 위기니까요. 사실은 라이를 두고 올 생각이었지만 이 아이도 참 어느새 따라와 버렸어. 당연하잖아 형아들을 돕는 건 내 역할이니까. 여전히 뭐 제멋대로인 녀석이야. 하지만 우선 고맙다는 말을 해줄게. 선생들은 이제부터 어쩔 생각이야. 아무래도 오해하지 않고선 그쪽 병아랑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들도 바로 뒤따라갈 테니 어벤시들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주세요. 이거 다굴강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동료들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보스 싸울 때 다굴강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굴칠 것 같은데? 회복 한번 시켜주고 루티스로 마법. 잡았죠? 마인드 같은 이상한 주문을 걸려고 하는 친구가 프레 한번 써주고 봅시다. 1번 몹들이 딜이 엄청 세네. 마법으로 잡아야 되는 놈들도 있고 그냥 네, 귀찮은 거 총집합 해놨네요. 귀찮은 거 다 집어넣으면 마갑주만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얘들 마법으로 갖다 상대를 해줍시다. 마법 일렉트릭 어빈도 너무 빨리 사용하는데? 신영웅전설 복 패키지 이제 못 구하냐고요?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일단 네 정발도 안 됐고 정발도 안 된 상태 힘들지 않을까. 마법이 진짜 좋긴 좋은데 내 시간이 너무 끌어가지고 마법 같은 경우는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것도 좀 귀찮고. 그래도 마갑주 같은 경우는 적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여기 너무 아프고 맞으면 아 그래요? DMM에 있어요? DMM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어.
화이트 앨범 1이요? 근데 그거 플스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구작도 그리고 네 구작은 애초에 방송으로도 안 되고 병가 프레이데? 이거 왜 또 나오냐 이거는? 네 푸른머리분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파일 스토리 좋죠. 파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호가 원탑이었는데 파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아르테스 얻었다. 성패 아르테스. 마방 20 올라가는 아이템이네요. 이렇게 껴줄게요, 이렇게. 가자, 내려가자.